Welcome to the Art English University.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TPR, Total Physical Response, 전신 반응 교수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사랑입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Total Physical Response, 전신 반응 교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신 반응 교수법은 영어 교육을 하시는 교사들이나 또 자모님들께서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어 교사분들은 영어 시간에 TPR 교수법을 많이 적용하셔서 어린이들에게 학습이나 문장 학습에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고요. TPR은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가리키는 또 보케브러리를 가리키는 그런 가장 좋은 도구 중에 하나인데요. 이 도구가 그 어린이들에게 단어를 계속 인풋하는 그런 곳에서 그런 과정에서 이 피지컬 무브먼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액션을 가해서 이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은 그 여기에도 보면 퍼스트 랭귀지라고 나와 있고 제가 맨 마지막에 비디오를 보여드릴 건데요. 실제적으로 영국의 아이들이라든지 미국의 아이들도 어린아이들에게 이 피지컬 랭귀지를 통해서 처음으로 단어를 가리키는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그런 영어를 배우는 아이들, 그러니까 영어가 자기네 모국어인 아이들에게도 TPR 교육을 하는데 이렇게 저희 같이 아시아권에 있는 그 영어가 세컨 랭귀지 아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꼭 필요한 교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TPR은 meaning in the teaching 이렇게 나와있죠. Stand for the total physical response and is a way of the teaching language that used both verbal communication,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verbal communication과 그 다음에 그 physical, body가 움직이죠. body movement.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이들이 verbal communication을 이 과정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body movement를 하면서 이 교육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기초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테크닉을 이것을 개발하거나 발달시키신 분은 제임스 아셔, 닥터 교수님이시고요. 이게 이제 1970년도에 산호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재직하신 교수님이 개발하신 거네요. 재밌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쉽고 아이들이 memorable, 기억하기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It is a good tool for the building vocabulary.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vocabulary를 계속 그 자기의 언어로 쌓아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고요. 학생들은 이거가 이제 하면서 액션도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언어를 이게 커넥트하고 이 컨택트를 이제 미닝을 이걸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학생들은 understand the target language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 언어를 굉장히 이 TPR을 이용해서 하면 그 단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What is the goal of the TPR? 그런데 여기는 골이 뭐냐면 애들이 일단은 스트레스가 적어져요. stress free approach라고 여기서 되어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좀 적게 하면서 오랫동안 롱텀으로 영어를 배울 때 도와주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다음 method can be used to teach the vocabulary connected action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 classroom direction and storytelling 이렇게 나온 것처럼요. 여기서도 보시면 connected action, classroom direction and storytelling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액션을 통해서 이그 언어를 이해하고 인지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principle of the TPR이 뭐냐라는 것들을 말하는데 1번 같은 경우에 develop understanding of the new language before speaking. 그래서 말하기 전에
이 언어, 뉴 랭귀지를 배우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발전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student can be remain silent. 걔네들은 맨 처음에는 조용히 침묵을 하고 듣기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number two, moving the body helps the language retention. 그래가지고 액션을 많이 취하면 이 두뇌에도 영향을 줘서 그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디 랭귀지, 뭐 무브먼트 이런 걸 하는 겁니다. Imperative are used to direct students. 학생들에게 지시어를 써요. 여기서는 명령을 쓰고 지시어를 쓰는데 이것들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Observing and then performing action are both beneficial. 그런데 애들이 이제 선생님 이제 말씀하시면 이렇게 보고 있고 듣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퍼포밍 액션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두개다 서로 아이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주는 것들이 하나다. 그 다음에 이제 fix the routine are not helpful. 그렇게 됐는데 저는 이걸 이게 이제 그맨 마지막에 4단계에 덤블도어 오더라는 그 코너가 있거든요. 그 코너에 속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mix up command and then add a new one.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계속 하다가 새로운 방법을 가미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다. 왜냐면은 그 재밌게 하거나 새로움을 주려면 맨날 똑같은 형태가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3번과 4번에 가면 스텝 3 and 4에 가면 그 행동을 막 랜덤하게 막 바꿔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고요. 다음 7. Spoken language should be the preferred to the written form. 그래서 이 말을 할때 구어체를 말하는 게더 아이들에게 좋다. 그 다음에 students will speak when they are ready. 그래서 학생들이 말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말을 하는 거죠. 액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TPR의 프린시팔이고요. TPR은 학습자가 단어를 맨 처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몸으로 행동을 합니다. 이걸 보완하는 방법이고요. 어린이들은 이렇게 언어를 배울 때, 여기는 이제 모국어를 배울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어를 배울 때 말하기에 앞서 주로 듣기에 집중하고요. 어린이들의 반응 순서가 여기 보시면, listen, 그다음에 watch, 그다음에 imitate. 따라 해야 돼요. 그다음에 순서는 visual, 맨 처음에 봅니다. 그다음에 auditory. 말을 꼭 해야 돼요. 애들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그다음에 kinesthetic. 또, 그러고 또 액션을 취해야 돼요. 이런 게 없으면 이 머리에서 기억을 해주지 않습니다. 듣기에 대한 반응은 특정 단어, 문장을 들었을 때손 뻗기, 잡기, 움직이, 쳐다보기 등 다양한 신체적 운동을 하게 돼요. TPR을 교습할 때 아이들은 꼭 따라할 수 있게끔 지도하셔야 합니다. 이 TPR 교습법의 주의사항은 명령어, 그다음에 지시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인 걸 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이 한번 했으면 아이가 한번 해주고요. 그다음에 순서에 따른 행동을 해야 되는 게 TPR의 주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스텝 1, 2, 3, 4가 있는데요. 그 1, 2, 3, 4가 어떠한 order, 그러니까 순서로 이걸 하는지 도식화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께서는 그 도식화된 그림을 보고 맨 마지막에 이거를 진짜로 영국 아이들이 하는 그런 비디오를 제가 캡처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 비디오가 좋으셨다면 여러분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저희 영어미술 지도자는 과정은 브랜디드 러닝과 온라인 수업과 화상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학기, 여름학기, 2학기, 겨울학기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비디오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this video clip. See you next time. Bye bye. 연관 비디오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독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